조국을 임명할지 말지 최후 고민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오늘 이 정경심 교수의 번거지 사진을 보고 대통령의 판단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걱정돼요.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 자, PC를 빼냈어요. 그 PC에서 뭐가 발견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놀랍게도 다른 버전의 총장상 여러 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지금 동양대와 최 총장은 줄곧 일관적으로 총장 상장은 양식이 딱 하나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그 총장상은 우리의 양식과 다르다. 총장 직인 대장이도 없다. 라고 학교와 최 총장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빼갔다 검찰에게 제출한 그 PC, 정경심 교수 개인 PC에서는 총장상 여러 버전의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 업무용 PC에서 형식과 글귀가 다른 총장상 파일 3-4개 버전을 발견했다. 시상자 명의, 동양대 총장회 다른 사람 버전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기 전에 최소 두 군데 다른 대학원을 지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전원도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다른 버전의 총장 상장을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인 박사님, 네. 빼갔다 검찰에게 제출한 PC에 총장상이 여러 개 있다. 그런데 원래 총장상은 하나뿐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 부인을 검찰이 전격 기소했는데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뭔가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게 아마 조국 후보자 부인 컴퓨터에서 나왔던 저 같은 파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의 딸이 했다라고 하는 봉사 내용은 한 가지가 분명히 정리돼 있다라고.